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우리 집 전기는 도대체 누가 다 먹을까요? 전기를 좀 아껴 쓰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말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도 쓸데없이 방에 불이나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으셨어요. 전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진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은 무엇이지? 진짜 전기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각 가전제품마다 소비 전력량이 다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싱겁게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깊이 파고들면 어려운 내용들이 있더군요.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 중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면 이제 여러분은 전력 소비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전제품 중에 전기 사용량의 첫 번째는 열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입니다. 온열기구라고도 부르는 전기로 열을 만드는 제품들의 전기 소비량은 다른 전자제품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주방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빵을 굽는 전기 오븐은 큰 열을 오랜 시간 동안 내는데 약 2800W 정도 소비합니다. 이 크기는요, 50W 선풍기 56대를 돌리는 것과 같은 크기예요. 이렇게 열을 내는데 상당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가스레인지 대신 사용하는 인덕션 렌지도 큰 건 약 3000W 정도 됩니다. 요즘 간단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에어프라이어도 인기가 높은데요. 이것도 큰 건 약 2000W 정도 돼요. 무려 선풍기 40대와 맞먹는 크기죠. 또 전자레인지도 소비전력이 1000W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서 비교적 전기를 조금 쓰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사용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보통 전자레인지는 분단위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기밥솥도 전력 소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취사 중에는 보통 1000W 정도를 쓰고요. 보온 중에도 100W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보온 중에도 선풍기 두 대는 항상 돌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온열기구에 비하면 주방에 있는 100W급의 냉장고는 사실 애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냉온 정수기가 은근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 달을 계산해보면요, 오히려 냉장고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주방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열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전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을 만드는 건 주방만은 아니죠. 200W 정도를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양반축에 속합니다. 세탁물을 말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건조기가 약 1000W 정도에 이르게 되니까 전기장판보다는 한 5배 정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전기난로는 가정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정도로 열의 효율이 낮은 기구가 됩니다. 소비전력은 약 800W급 정도 되는데요. 전력 소비가 많은 것은 또 다리미도 있어요. 다리미도 작게는 600W이지만 큰 건 1000W 정도까지 있으니까 다림질하는 시간이 선풍기 한 20대 정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서둘러 다림질을 마쳐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림질을 하는데 선풍기가 20대 정도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휴, 대단하죠. 거실에는 다양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과 같은 기본적인 전자제품의 전력 소비량은 60인치가 200W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마의자가 가정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 소비하는 전기를 계산해 볼 필요가 또 있어요.
안마의자는 약 150와트 정도를 쓰니까 선풍기 3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마기에 있는 모터가 보통 5대가 넘거든요. 게다가 따뜻하게 온열 기능까지 최근에는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것도 전기를 적지 않게 소비하는 전자제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쯤 되니 거실에 있는 50와트 형광등 3개는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소비전력이 귀엽기까지 합니다.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컨은 한 2000와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신형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도입되어 있어서 계속 동작하는 전열기구와는 다르게 동작과 멈춤을 이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반복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한 1800와트가 되어도 실제는 이보다도 더 작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회사에서 전기요금을 고려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그 가전제품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나, 이것과 함께 얼마나 길게 쓰고 있느냐, 이걸 꼭 생각해야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레인지는 소비전력은 크지만 사용시간이 보통 하루에 1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반면에 정수기는 거의 24시간 동안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니 오히려 총 이 하루 동안 사용된 전력량을 계산해보면 정수기가 더 크게 전기를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루에 1000와트 전자레인지를 30분 사용하면요, 이 전력 소비량은 500와트시가 됩니다. 정수기는 50와트로 순간적인 전기 사용은 작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1200와트시가 됩니다. 정수기는 냉수랑 온수를 항상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전기요금이 그래서 한 5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정수기의 전기요금은 120원 꼴이 되어서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아껴 쓰는 지혜를 이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활의 습관을 조금 바꾸면 그 해법이 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말이죠.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 적정량의 밥만 해서 먹을 것 같아요. 물론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가급적 말이죠. 그리고 가급적 난방은 전열기구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정수기는 타이머를 장착해서 심야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좋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셋톱박스 있잖아요. 이 셋톱박스가 대기 전력만 20와트 정도가 되니까 셋톱박스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몇 가지 커다란 습관만 고치더라도 오히려 자잘자잘하게 집안의 전등을 꺼놓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이런 사소한 습관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 전기는 누가 먹는 거죠? 네, 맞아요. 전기 제품의 전기 소비하는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동 시간을 꼭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렸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애청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산의 듀 전병칠이었습니다.